HTML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문서를 보면은 실제 웹문서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편집기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HTML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츰차츰 배워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웹문서가 무엇인가, 웹문서의 기본 툴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도큐 타입 HTML 느낌표 있는 거는 이 문서는 HTML5 문서야. 그러니까 이 문서를 여는 브라우저들은 이게 HTML5 기반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이 문서에 한국어가 들어갈 거다. 한국어라는 거는 현재 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태그들과는 다른 얘기예요. 뭐 타이틀이라든가 기본적인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디에서부터 바디 사이입니다. 여기 해당 사항을 넣었을 때 외문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이 외문서는 완성만 돼 있는 거지 실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 브라우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걸알수 있고, 실제 외문서의 속성을 본다면 단축키로 현재는 크롬으로 여는 거거든요. F12를 하면 엘리먼트 해가지고 해당 사항이 나와요. 이 문서는 한국어로 될 거야 라는 거고, 실제 타이틀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타 캐릭터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UTF-8이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우측 하단에 이 문서의 인코딩 옵션입니다. 클릭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NSI라든가 EFKR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보면은 이 중에서 UTF-8이 가장 한글로 써 있듯이 기본값입니다. 또한 이 문서는 HTML 문서예요. 여기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측 하단에 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뭐 PHP, ASP 이런 거 파일 확장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 HTML5 문서고 한글로 기반이 되어 있어. 이 문서의 핵심은 타이틀이 이렇게 돼. 라는 거고, 실제 외문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당 문서에 무엇인가를 만들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요소를 넣어줘야 돼요. 현재는 HTML이기 때문에 태그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p 태그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태그들이 시작되는 태그가 있으면은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HTML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HTML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작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는 무슨 차이냐? 바로 슬러시가 종료 태그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시작되는 태그예요. 헤드가 시작되고 끝났고, 타이틀도 시작되고 끝났고, 단독 태그는 메타 태그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바디도 실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들이 직접 사용하는 태그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p 태그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면 뭐 이러한 사항이 될 텐데, 그냥 p 태그라고 해야 이게 출력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단락이 되는 태그예요. 일단 얘를 Ctrl S 저장을 눌러서 해당 문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F5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당 사항이 나오죠. 이 내용의 소스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p 태그로 돼가지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 사항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디와 바디 사이가 아닌 경우 여기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문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바디에서 바디 사이까지가 인정되고 그 이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저는 바디 끝나고 나서 태그를 넣었어요. 근데 출력이 돼요.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디와 바디 끝 얘가 끝난 다음에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그는 자동 해석이 되어서 바디 사이로 들어갔어요. 바디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방편이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 넣어야 해당 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브라우저에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p 태그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p 태그는 한마디로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p 태그를 딱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실 스타일 시트, CSS3죠. 이 스타일 시트를 주지 않았어요, 현재는. 그런데 자동으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크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용적인 내용이에요. p태그는 무조건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해라. 이거 제가 이따 CSS3 강의라면서 하나는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마진, 외부 여백이라든가 기본적인 HTML에 대한 기본 루트 컬러 이런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연의 학습, HTML5, 이 HTML에 대한 학습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만든 문서를 FTP 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내 인터넷 주소로 열어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의니까 1에서 9강이라는 한글이 있지만 여러분은 한글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폴더, 리눅스에 올라가면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경로라고 해요. 이 문서가 있는 위치, 어드레스. 이 경로로 해서 인터넷 주소 연결해서 열 텐데,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은 영문으로만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태그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br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줄바꿈이긴 줄바꿈인데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br 태그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정상적인 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태그가 있어요. 또한 hr 태그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줄,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얘 또한 스스로가 태그를 열고 닫습니다. 얘네들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태그들이에요. 그런데 외문서에서는 반드시 줄바꿈 또는 p 태그, div 태그 이런 거를 해줘야 얘네들이 줄이 바뀌어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 문서처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세 줄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했다. 그럼 막 이런 줄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외문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해버립니다. 줄바꿈이 아니라 한줄쭉 연결이 돼서 막 만들어져요.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얘네는 줄바꿈이 되어 있는 p 태그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분명히 난한칸 띄고 여섯 줄이라고 했는데 한칸띈 거는 물론이거니와 줄바꿈을 한 자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얘는 외문서 자체는 이해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보면 분명히 외문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출력하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일단 줄바꿈을 해주려면은 블록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얘네는 피태그로 감싸져서 블록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종료하는 피태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돼도 여기 지금 커서 깜빡거리는 여기에 대한 여백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해당 사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피태그 아까 보셨죠? 이건 하나의 예를 줄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피태그 자체를 이만큼까지 보이진 않지만 줄바꿈을 한 거예요.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블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백은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커서 깜빡거리는데. 근데 나는 여기를 조금 어떤 줄바꿈이라든가 그런 걸 따로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블록 처리해서 피태그를 주거나 아까 배운 br 태그를 줘도 돼요. 얘는 한 칸을 띄고 두 칸을 띄고 세 칸을 띄고 요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br 태그만큼 줄이 바뀌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제가 요소를 아래로 내렸는데 피태그가 디스플레이 블록이 되기 때문에 이 우측에는 CSS로 어떤 absolute 위치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쪽까지 컬러가 쭉 나오죠. 피태그에 대한 영역이에요. 요 피태그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요 br 태그는 정말 그만큼의 공백을 띄워준 겁니다. 지금 보면은 0 곱하기 21이죠. 넓이는 0이라는 거고 높이가 br 태그는 21픽셀이 현재 3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63픽셀만큼이 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태그는 블록 처리된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HTML 문서에서는 아무리 뭐 예를 줄바꿈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실제 나오는 웹 문서에는 태그만이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줄바꿈만 그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공백 태그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만큼을 여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 문서에서는 뭐 이렇게 편집기에서는 보이지만 저장을 해서 아까 웹 문서를 본다면 공백은 딱 요거, 즉한 칸만 인정이 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백을 주려면은 태그를 줘야 돼요. 공백 태그는 end 할때 end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비워져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요건 한 칸이에요. 만약에 원하는 만큼을 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띄었을 때는 얘는 여백으로 인식합니다. 실제 반영된 문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띄워진 거를 알수 있죠. 여기 보면 소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진하게 하고 싶다. 물론 CSS에서는 뭐 400, 300, 뭐 볼드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건 HTML 기본이기 때문에 비태그로 진하게 하는 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진하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정상적인 태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제 반영된 사항을 보면은 얘만 진하게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CSS에서는 자동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strong은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폰트에 대한 넓이를 볼드, 두껍게 해라. 어떤 브라우저에서든지 이 태그를 쓰면 그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마치 글자가 커진 것 같지만 같은 사이즈의 글자인데 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꺼우니까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태그를 주지 않아도 이거는 제목 글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 글이 이제 H1에서 U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보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H하니까 1에서 U까지 나온 거를 알수 있죠. 나머지 태그는 다른 얘기고요. 이건 제목 글에 대한 수치예요. 그래서 H1으로 해서 해당 사항을 넣어본다면 이렇게 돼요. 뭐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여백이 있어도 웹 문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여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얘네들도 실제 지금 현재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 P 태그나 DIV 태그가 없는데 줄바꿈이 될까라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H1에서 U까지 제목 글들도 P 태그처럼 디스플레이가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가 전체를 다 쓰게 됩니다. 블록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여섯 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제목 글인데 실제 일반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보다 작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제목 글이 실제 제목 글이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집니다. 실제 검사를 좀 크롬에서 해보면은 다 달라요. H1은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것 중에서 H6까지 공통적인 거는 디스플레이가 블록 처리가 된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본 글 폰트 사이즈는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여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이 페이지 이후 소개 페이지의 제목이다 라고 할때 쓰거나 실제 검색 엔진에서도 이런 엘리먼트가 있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이게 제목인데 제일 중요한 제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실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바로 브라우저로 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미지가 내 컴퓨터에 있는 위치죠. 이 위치를 얘한테 열릴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열릴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태그는 img 태그입니다. 그래서 img를 열었고 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미지의 위치를 어떻게 열을 거냐. 이 src라는 곳에 인터넷 주소를 넣던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위치를 넣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양쪽에 쌍따옴표가 크게 돼서 해당 이미지의 위치를 물어보죠. 어떻게 어떤 파일을 열 건지. 이건 지금 현재 이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png라고 이미지 파일이 있죠.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위치만 열면 되지만 넓이 높이를 정확히 넣어줘야 되겠죠.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픽셀 단위로 넣을 수 있고, 이 이미지는 ALT라고 돼 있죠. 어떤 명칭인지, 그래야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이거 ALT를 넣어야.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이, 이미지는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알수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내 홈페이지를 볼 때,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 크롬이나 이런 걸 써서 영문 번역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미지에 대한 이 설명을
번역할 수가 있게 되죠. 이미지는 번역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료하는 태그를 넣어주고 이렇게 종료할 거야 라고 넣어주면 이미지를 넣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가로가 224에 높이가 48이에요. 픽셀이죠. 근데 픽셀로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픽셀로 브라우저에서는 계산을 해줍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이 홈페이지에서 로고라는 이름으로 차지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이미지 이렇게 나와요. 소스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img 태그에 24248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좌측 상단에. 근데 제가 아까 픽셀로 브라우저별로 자동 인식이 됩니다 그랬죠. px를 붙이지 않아도.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다며. 이미지란 태그는 요 이미지라는 태그예요. 얘는 요걸 읽어내는 게 아니라 요 엘리먼트를 인식하는 거예요. img가 있다면 attribute에서 스타일이 이렇게 넓이 높이를 정해놨다면 픽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이라 특별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1에서 9강이라는 폴더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이미지가 있길래 열어온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 작업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어떤 A라는 카테고리의 사항은 A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명료하게 분류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폴더를 만들었다. img라는 폴더는 이미지만 넣을 거야. 지금 즉석에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넣었습니다. 현재 이 폴더에는 이미지가 없어. img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미지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이미지는 안 나오고 설명 ALT 로고라는 한글 텍스트만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로고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문서가 있는 위치예요. 거석깜빡거리는 곳은. 근데 이 문서가 있는 위치가 1에서 9강이었잖아요, 아까. 근데 1에서 9강인데 img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mg에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면은 맨 앞을 슬러시라고 했다면은 이 문서 폴더 맨 상위 폴더라는 얘기예요. 맨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 드라이브에 해당 사항이 있죠, 지금. 이렇게 D 해가지고 이런 해당 사항이 있는데 D 드라이브에 이 이미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이 문서가 저장된 곳에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 문서가 저장된 폴더라는 얘기예요. 그 폴더에 img라는 폴더에 슬러시. 실제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이 파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확인해 본다면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올바르게 나오고 있죠.